오케이, 한재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의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뜻, 투게더비 될수 있는 네 가지 뜻 한번 볼까요? 이런 것? 그렇지.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다음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무엇? 그랬더니 일어나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 했더라? 이름시가 된 거예요. 하다시가 이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뜻으로 쓰이면. 그다음에 일어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일어나기 위하여. 언제? 언제, 언제! 그랬더니 일어나기 위하여.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어나기 위하여. 뭐라고 물었는데, 일찍, 뭐,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뭐 이랬다고 치울까? 뭐라고 물었더니 일어나기 위하여라고 대답하는 걸까? 응? 무엇? 그래. 무엇? 무엇을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랬지. 일어나기 위하여, 그럽니까? 오케이. 재훈이야, 너 알람시계 왜 맞춰놔?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알람시계를 맞춰놓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죠, 왜? 제가 이게 잘안 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다음 일어나기 위한은 무슨 시동어리? 일어나기 위한은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그렇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이래? 투게더 하기 위한 타임.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어떨 때 쓴다 했죠? 어떤 시가 길어졌어? 뒤로 갈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it's time의 뜻은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아, 시간 됐네. 근데 어떤 시간이 됐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갈 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침 먹을 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 잘 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 자러 가다 배웠는데 뭐였더라? 슬리피. 자러 가다. 슬립은 슬리피. 슬리피가 또 자러 가답니까? 또 슬리피는 어떤 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슬립이 잠자다고요. 왜? 그럼 잘 시간이다 하고 싶으면 It's time to sleep. 슬리피 아니라 했어. 졸린 시간입니까? 잘 시간입니까? 오케이, 자러 가다. It's 자러 가다. to go to bed. 자러 가다. 자러 가다. sleep. 자러 가다. 선생님이 표시해 놨잖아. 자러 가다.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다.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다.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의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늘 나 시험 친다란 뜻이 된 거고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뜻이 뭐야 지금 표시한 부분? A test 뜻이 뭐예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답니까 이게? O가 무슨 뜻이고 테스트가 무슨 뜻이야? 테스트는 시험. 어테스트니까 하나의 시험, 한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잖아. 한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아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 차례인 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겠지. 뭐에 따라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가 저기 있고요. 너는 가지고 있니로 바꾸면 어디가 틀렸게?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어? 그럼 걔 영어에 표시하면 이거 아니야? 어? 이게 누가 다잖아. I have의 뜻이 나는 가지고 있다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대체 뭐니? 다시 좀 있다. 근데 저렇게 물어보냐 너는? 응. 어? Do you have today? 여기는 하다시고 물어볼 땐 be 동사 쓰냐 너는? 응. 어?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니? 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What do you have today?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Okay.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예, 뜻은 나의 시간은 어디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where's는 뭐의 줄임말이야? Where is의 줄임말. Is. 오케이. My watch. 한번 길어봤자. 아, 그건 여섯 가지 질문이고요.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안만 길어봤자. 히. 마이 워치 뜻이 뭐야? 나의 시계. 나의 시계는 남자 한 명이에요? 응. 이세 뜻이 뭔데? 그거. 그것은 어디 있니?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니? Where is it? 오케이. 나의 시계는 어디 있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My watch가 he가 되는 건 정말 신박한데요? 시계가 남자였구나? 아니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오케이. 안경이 영어로 뭐죠? 안경이 한 번도 안 나왔나요, 그동안? 이겁니다. 나의 안경. My glasses. My glasses. 나의 안경. My glasses. My glasses. 안만 길어봤죠? 안경 유리알 몇 개? 두 개. 안만 길어봤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얘를 뭐라고 찾아야 돼? 데이. 아니. 네. 얘도 데이가 되고 얘도 데이가 되냐? 아니요. 얘가 안만 길어봤자 그래. 어? 여러 개니까 데이야. 그럼 얘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내 안경 어디 있니? Where is my glasses? Where is my glasses입니까? Where are my glasses? Where are my glasses? 내 안경 어디 있니? Where are my glasses? 오케이.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is my watch? 오케이. Where is my watch이고 where are my glasses인지 이해했어요? 네. Where is my watch야? My watch는 안 만들어봤자 it이니까. Where is it?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s 6:13. It's 6:13. 오케이. 그래서 6시 30분입니다. 30분입니까 이게? 아, 6시 13분이에요. 오케이. 자, It도 종류가 있는데요. It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제일 먼저 배운 거죠? 네. 아무 뜻 없는 it도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보통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하거나 시간이 몇 시다라고 얘기하거나 무슨 요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사용합니다. 네. 한 가지 it이 아니고 여러 가지 it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시간 묻는 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몇 시니? 시간 묻는 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학교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기억 못 하나요? 몇 시니? What time is it? 예, 여기 뭐 있어요? Is it 있고 is it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t is. It is 6:13. It가 it is의 줄임말인 건 알죠? 네. 예, 시간 묻는 거 재우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 헤이, 시간 묻는 거 정도는 알아야죠. 몇 시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6:13. 됐습니까? 헤이,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의 뜻은? 그 숫자 13. 이것은 불운이다. 헤이, bad luck의 뭐 영어스러운 뜻은 나쁜 운이고요. 나쁜 운을 불운이라 하죠. 헤이, 그래서 bad의 뜻은 나쁜. luck은 운. 됐습니까?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얘 지우고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 대신 뭐 써도 돼요? The number 13.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숫자 13은 나쁜운을 상징합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뭐라고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The number 13.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답 듣고 싶은 대화를 한번 상상해봐.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 숫자 13은 불운이다 이렇게 하는 거네. 뭐라고 물었더니 그 숫자 13 뭐? 그렇지.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어? 뭐? 우리말로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무엇이 불운이니?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럼 무엇이 불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오케이, 무엇이 불운이니?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고요. 물음표만 붙여주면 묻는 말 되네요. 위에 거하고 똑같네. 됐습니까? 네.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뜻은? 난 간다. 그 화장실 안으로. Okay,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 잠깐만.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g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두. 오케이, 누가 하다시 두인데 여기서 고가 하다시 두.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뜻은 그 가운데 깨져 있다. 오케이. 그러면 brok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broken 뜻이 뭐예요? 깨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떻니? 그 거울은 깨져 있어.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썼지만 이건 영어스럽게 쓴 거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 거울은 어떻니? 라고 묻는 거네요. 그 거울 어떻니? 라고 묻는 방법은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the mirror?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The mirror. 안만 길어봤자 어떤? 예? 너 지금 안만 길어봤자 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를 계속 헷갈리네. 안만 아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건 깨져 있다. It is broken. 오케이.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오케이. 여기에는 물을 내니까 뭐가 있고 is it 있고 여기는 대답하니까 It i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중에 is를 쓴 이유는 the mirror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 is broken. How is it? It is brok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의 뜻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 오케이. 불운의 또 다른 징조 됐습니까? 뭐가 또 다른 불운의 징조란 말이야? 누가 어떻게 돼 있는 게 또 다른 불운의 징조다? 누가 어떻게 돼 있는 게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숫자 13을 불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또 누가 어떻게 돼 있으면 재수가 없다? 거울이 깨져 있으면 재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예. 시험 치는 날인데 아침에 하필이면 6시 13에 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더니 거울이 깨져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이 뜻은? 이제 지금이다. 이제 나갔지. 학교. 오케이. 자 이거 너랑 징하게 했다. 뭐라 그러면서 했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야 했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읽어봐. I'm going to eat.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난 먹을 예정이야. 그래. 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어. 네. 오케이. eat의 뜻은? 먹다. school의 뜻은? 학교. 그래서 얘는 하다 치니까 나는 먹을 예정이다. 뭐 먹으러 가는 중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틀려. 네. 근데 얘는 be going to 뒤에 하다 치가 아니야. 네. 무엇이란 질문이야. 요렇게 네. 합쳤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됐으니까 여기는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 가는 중인데 학교로. 그래서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 넌 가는 중인데 지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알고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랬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로소. 이제 지난 시간보다 훨씬 나아졌네.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의 뜻은? 그거 뭐 울타리 그 울타리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Dead under the fence. Dead under the fence. 안만 길어봤죠?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얘는 이거의 줄임말이고 지금 결국은 그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That의 뜻은 저것 Under the fence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그 물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라 해서 under the fence that 이러면 안 된다 했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고? 어떤 씨가 길어졌어. 뒤로 우리말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했어.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it? 그거 뭐야? 이러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쉬워집니다. 문장이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that? 저거 뭔데?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뭔데? 오케이. 그래서 얘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그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말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의 뜻은? 검은 고양이.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오케이.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대 under the fence. 그렇지. 뭐라고요? Under the fence. Fence is a black cat. 됐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검은 고양이야.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뭐라고요? That under the Dead on the fence. Is a black cat.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뭐라고요? 아이고야. 뭐라고요?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What is dead under the fence?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오케이. Okay.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의 뜻은? 안돼. 안돼. 세 가지 징조들. 오케이. 그래서 불안의 세 가지 징조들이 뭐였지? 첫 번째. 더 number 13 두 번째 더 mirror is broken 세 번째 a black cat 불운의 세 가지 징조가 뭐였다고요? 또 힌트 줘야 돼. 더 number 13 두 번째는 더 the mirror is broken 세 번째 징조는 A black cat. 이게 불운의 세 가지 징조라고요. 불운의 세 가지 징조가 뭐라고? 13. 두 번째 징조는?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세 번째 징조는? A black cat. A black cat. 오케이. 늘씨 국어 잘 못하는구나, 이놈 쉽게. 어? 그리고 뭔지 기억을 못해요. 계속해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혀가 아직 덜 풀렸나요? 뭔 소리야? 나는 두렵다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너는 두려워하니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무엇을
우리말로 무엇을 너는 두려워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묻습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했더니 대답이 I'll the test. Test. Okay. 여기 뭐가 생겼대? 나는 시험을 망칠 것이 다네요. 원래의 뜻은 나는 시험을 망칠 것이 다. Fail the test. 누가 다 만들어놨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씨 will이죠. 네. 양념씨 뒤에 하다씨 fail 와 있고요. 그러면 원래 누가 다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게 된다라 는 것 만드는 게 뭐였더라?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 접속사 이러면 세 개는데 누가 뭐뭐 한다라 네. 대시 저것이라 뜻도 있지만 뒤에 누가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것이라 는 것, 것 만드는 대시라 했어. 그래서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했으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 전문보다 훨씬 잘 나아졌다. 다음은 프린트죠. 예, 수고했어요.